너네 그거 들었어? 뭐? 채근 오빠 역감 간다는 거? 곤이 형이? 어째 순간이었네. 그리고 이거 진짜 최신 대박 사건인데. 응. 뭔데? 마르코 선배 알지? 응, 알지. 소미 언니랑 잣대. 대박. 우와. 지금 동거 중. 대박이지. 동거? 비밀이야? 아니 근데 소미 병했는데 괜찮은 거야? 안 괜찮지. 야야야, 이거 진짜 또 비밀인데 마르코 선배 학교 때 별명이 증후군 킬러. 유명했대. 전 여친들 증후군 소미 언니도. 진짜? 와 대박. 와. 여기 자주 오니? 웃어도 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밝은 모습은 맞는데 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무조건 웃는 증상.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심리적 요인으로 죽음까지 이르는 사례가 전 세계 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와. 거기 앉아. 어때 그 아이? 많이 닮았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야. 교수님. 알아, 그 마음. 선아는 이제 그만 놔줘. 아무 감정도 가질 수 없어. 선아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병원에서 아무 의사 없다고 했다고. 그 돌벌이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판단해, 오빠? 어? 그 돌벌이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나 곧 죽는다고. 선아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된단 말이야.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된다고?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된다고! 나 좀 믿어봐! 죄송합니다. 너 왜 전화 안 받아? 클럽. 클럽? 이 얼굴 클럽 같다고? 어이없어 진짜. 어디 갔는데? 강남. 선아 언니?
아직 안 한다고 했잖아. 봐. 어머, 진짜 예뻐. 아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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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벌써 다 모였네. 왔어? 우와, 맛있겠다. 와. 진짜. 안녕, 안녕. 아, 우리 이렇게 언제 다 모이나 했는데. 오빠. 야,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다 모이니까 기분 좋은데? 잘 먹겠습니다. 여보, 진짜 맛있다, 오빠. 배불러. 아, 환상이야. 진짜 맛있었어? 너, 이게 좀 맵다. 인형 누나가 먼저 술을 먹자! 그러니까 서쪽에서 뜨겠네. 쓰겠어. 안 된다고 했지. 솔직히 했잖아. 마르코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기 싫어서 그래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엔 좀 이상하긴 하지. 근데 어느새 마르코를 신뢰하게 돼요. 기분 좋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 이건 내 치료법. 아, 이게 딱 제가 쓰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마르코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어요. 저 주인공들처럼 옷 입고 하루 파이팅하면서 살라고. 귀엽죠? 그게 마르코예요. 친구처럼, 때론 오빠 동생으로. 제 소설 속 남자 주인공도 되고. 에휴,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는.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느새 마르코를 신뢰하게 돼요. 기분 좋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언니, 어떡해. 언니, 오빠가. 보자 봐라! 이놈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수고! 대박 사건. 진짜 초 대박 정보 있어. 네. 잠깐 조교원이던 건데. 뭔데? 원하는 거 말해. 소미. 단순히 치료 차원이야? 아니면 선아 씨 때문인 거야? 너 요즘 뭔가가 달라졌어? 아니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88반지 모두가 나에는 다 가족이야.